지금 하는 거는 3학년 1학기, 3학년, 아니, 연년 때 거, 다른 잠깐 복습이야. 앞에 잠깐 뭐라고 복습이니까 빨리 빨리 할게요. 자, 평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이었어. 자, 닮음의 성질. 어떤 두 도형이 닮음이라는 거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항상 기가 일정하다는 거. 길이 같은 게 아니라 기가 일정하고 닮음인 두 도형은 대응하는 가격 크기가 항상 같았었고요. 어떤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 얘가 1대2면요. 전체 도형의 닮음비가 전부 다 1대2였다. 얘 비가 1대K면요. 모든 변의 길이의 비가 전부 다 1대K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평면도형을 얘기하는 거고, 입체도형이야. 입체도형에서도 두 입체도형이 닮음이면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1대2였으면 나머지 변의 길이의 비도 전부 다 1대2다. 그 다음 대응하는 두 개의 평면도형 면은 항상 닮음이라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1대 K면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전부 다 1대 K다라고 우리가 중2 때 배웠었지. 자, 그 다음은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세 가지가 있었어. SSS 닮음이라고 대응하는 세 변의 비가 같음이 증명이 되면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두 개 더 했으니까 얘가 5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안 되죠. 얘가 뭐 4도 안 되네. 3, 4, 5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3인데 얘가 6이고 얘가 3인데 얘가 8이고 얘가 10이면 두 세 개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음으로 SSS 닮음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닮음인 게 증명이 됐으니까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요까지가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닮음 조건 중에 하나. 그 다음에 SAS 닮음이라고 얘가 1이고 얘가 2인데 얘가 3이고 얘가 6이야. 그럼 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데 그 끼인까지 30도로 똑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SAS 닮음에 의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의 비가 얘가 A면 얘는 2A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대응각의 크기도 같아요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얘기였지. 그 다음 제일 많이 썼던 거 AA 닮음이라고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 얘가 동글 얘가 동글 얘가 꼬표 얘가 꼬표이기만 하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확인을 안 하더라도 AA 닮음인 거고요. 그래서 얘랑 얘 비, 얘랑 얘 비, 얘랑 얘 비도 같고 이각과 이각의 크기까지 같다라는 게 우리가 중1에 배웠던 닮음이었던 거야. 자, 지금 닮음이 또 나오는 이유는 지금 1단원의 대단원 제목이 삼각비예요. 삼각비는 다 닮음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닮음이 나온 거고. 자, 직각사각형의 닮음. 이거 무슨 공식? 이 공식 몇 개 생각나야 돼? 이게 나왔는데 우리 저거 잘 안 썼어. 그냥 저거를 일일이 증명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외워버렸었지.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몇 개 있었지? 4개. 5개. 네 개였지, 네 개. 자, 뭐 있었지? 얘 A. 이거는 계속세요, 앞으로도. B, X, Y, H. 뭐 얘를 C라고 한다면 여기 얘는 수직수직일 때야. 아무데나 쓰면 안 돼. 수직수직일 때야. 수직인 직각사각형에서 밑에 수선을 그었을 때 A의 제곱은 X 곱하기 C다.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끝까지 가기. 그 다음 B의 제곱은 B의 제곱은 얘의 제곱은 요만큼 왔다가 끝까지 가기. Y 곱하기 C다. 중간에서 시작하는 H의 제곱은 얘의 제곱은 양끝으로 곱해라. X 곱하기 Y. 마지막 소공식. 얘 곱하기 얘. A 곱하기 B는 H 곱하기 C다. 소공식 해서 이 네 개를 다 기억해야 돼. 자, 이거 책이 혹시 안 적혀있나? 이거 빨간색으로 적어봅시다. A, B, H, X, Y 전체를 C라고 한 거야.
변이 A랑 B일 때 직각삼각 형형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성립한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그냥 바이올의 복습이야. 삼각형 ABC랑 삼각형 AED가 닮음이라고 줬으니까 이미 줬어.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동글, 얘가 동글, 얘가 꼽표, 얘가 꼽표 이런 상황인 거지. 그때 닮은 B를 구하세요라고 했거든. 지금 우리한테 길이를 준 게 뭐 있죠? 지금 AC의 길이랑 AD가 개음 변이잖아요. AC의 길이가 3이고요. AD의 길이가 얼마지? 6이야. 그래서 결국 닮음이 어때 몇이다? 1대 2.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X의 길이를 찾는다는 거는 이 전체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 거지. 뭐 그림을 두 개 그려도 되고 그냥 끼워 넣어도 되고요. A라는 대응인 변이 뭐야? AB잖아. AB의 길이가 얼마? 5잖아. 얘랑 얘 닮은 비가 1대2니까 AB의 길이가 5일 때 A의 길이는 얼마? 10을 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의 값을 찾아봅시다. Y는 DE의 길이니까 DE의 길이는 BC랑 대응하는 거잖아요. CB랑 대응하는 거지. CB의 길이가 얼마야? 7이니까 1대2였으니까 Y는 바로 14.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어. 자, 그다음 얘는 뭐라고 했냐면 닮음의 삼각형을 찾으래. 자, 내가 두 개의 삼각형 중에서 같은 각을 아는 거는 얘밖에 없어. 맞잖아. 왜? 각은 모르지만 겹쳐 있으니까 똑같은 거야. 그럼 이 삼각형이 5대 4거든. 그리고 얘는 몇 대 몇이야? 5대 4잖아. 그럼 결국 작은 삼각형에서 5대 10이고 작은 삼각형에서 4대 8이니까 1대2, 1대2고 그 끼인각이 별표로 똑같으니까 결국 무슨 닮음? SAS 닮음일 거고. 맞죠? 닮음은 삼각형 CED랑 C를 기준으로 긴 쪽으로 봤을 때 큰 삼각형은 C를 기준으로 긴 쪽으로 가겠지. CBA랑 뭐다? 닮음이다. 이렇게 나타내겠지. 자, 그 다음 수직수직에서 닮음 도형을 모두 찾으세요 라는 거는, 자, 일단 수직수직에서 닮은 도형 찾는 건 잘 안 나와요. 아까 그 네 개의 공식이 많이 나오는데 굳이 쓰라니까. 얘 수직, 얘 동글 꼽표. 이 삼각형에서 얘가 지금까지 내가 동글 다리 꼽표가 90인 상태라서 얘가 90이니까 얘는 꼽표. 이 삼각형에서 얘가 90이니까 얘 두 개가 해서 또 90이라 해서 얘 동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동글 꼽표를 가지고 있고 이 삼각형이 동글 꼽표를 가지고 있고 큰 삼각형이 동글 꼽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제일 큰 삼각형을 3번이라고 하면요. 다 각이 같으니까 1번, 2번도 닮음, 1번, 3번도 닮음, 2번, 3번도 닮음 이런 식이 되겠지. 넘어갈게요, 그냥. 자, 그 다음 얘는 피타고라스. X의 제곱은 36, 6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36이에요. X의 제곱은 70이에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길이니까 루트 70이에요. 얼마? 6루트예요. 100만입니다. 갑시다. 자, 이제 삼각비 들어갑시다. 자, 삼각비가 뭐냐? 삼각비는 무조건 뭐? 직각삼각형일 때요.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일 때만 쓰는 거예요. 피타고라스도 직각삼각형에서만 쓰는 거였잖아.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삼각형 시합해서 배웠어. 삼각비 들어간다. 어디까지 했어? 강의도 학교에서 삼각비 들어갔어? 아, 아직 안 들어갔어. 너희 수학시간 뭐해? 안 온다? 선생님도 같이 오시나? 오케이. 자,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B를 삼각비라고 한다. 말 그대로 삼각비야, B. 비율을 얘기해서 왜 우리가 자꾸 닮은 비를 얘기를 했던 거야. 자,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이제 사인 A가 얼마다, 코사인 A가 얼마다, 탄젠트 A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 자, 물론 사인 B도 얘기를 할 거고요. 코사인 B도 얘기를 할 거고 탄젠트 B도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지금 이 삼각형은 각 C가 90도의 삼각형이니까 뭐 사인 C, 코사인 C 이런 건 아직은 얘기를 안 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야 되니까 가봐야. 내가 구하는 게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라는 얘기는 이 삼각형의 A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주인공이 이제 각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약속이 주인공을 왼쪽 아래에 놔두고 오른쪽에 90도를 놔둬서 처음에는 이렇게 자꾸 그려놓고 시작을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굳이 이렇게 안 놔둬도 잘 풀겠지만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주인공을 왼쪽 아래에 그리고 90도를 오른쪽 아래에 그려서 이 모양을 만들어냈을 때 주인공이 A야. 지금 사인 A는요, 사인 A는 S잖아. 또 필기체가 나와야 되는데 너희 필기체를 안 배웠잖아. 쌤 때는 필기체를 배웠었거든. S의 필기체는, S의 필기체는 이렇게 생긴 거였어.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 C의 필기체는 C 이렇게 생긴 거야. T의 필기체는 T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좀 기억해봐. S의 필기체는 이렇게 가는 거고 C는 그냥 C. 타짜 T는 우리 이렇게 적는데 필기체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 이걸 좀 기억을 해놓으면 훨씬 더 풀기가 쉽지. 자, sin A는요, 주인공 A를 여기 놔두고 90도를 여기 놔뒀을 때 이 필기체 S를 쓰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 맞죠? 그래서 순서가 얘 먼저 들렸다가 이렇게 가는 거라서 C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생각비 약속이에요. sin A는 이런 각 A가 기준각, 주인공 각일 때 이런 순서가 되는 거라서 C분의 A가 sin A야.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이렇게 있을 때 C를 적는 거라서 이렇게 되니까 얘를 들렸다가 일로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C분의 B가 코사인 A야. 이해돼?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얘가 기준각에 있을 때 아까 쌤이 T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적는 댔잖아. 그래서 얘를 먼저 들렸다가 일로 가는 거라서 B분의 A가 탄젠트 A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내가 지금 방금 한 거는 기준각 A에 대한 삼각비였고요. 너희한테 자, 나는 사인 B도 궁금해, 코사인 B도 궁금해, 탄젠트 B도 궁금해라고 하면 이제 기준각이 B가 되니까 우리가 기준각 B를 왼쪽 아래에다가 놔두겠다. 그 다음에 90도를 오른쪽 아래에 놔두면 여기 A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삼각형에서 AC의 길이 얘가 B고요, BC의 길이 얘가 A고요, 얘가 C였던 거야. 됐죠? 이렇게 해놓고 sin B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sin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분의 1이라서 얼마다? C분의 1이다. cosin B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C는 이렇게 가는 거라서 C분의 A다. tangent B가 얼마니? 물어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서 A분의 B가 된다라는 얘기야. 기준각을 왼쪽 아래에다 놔두고 이제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삼각비가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삼각비는 전부 다 직각삼각형을 산다고 했어. 그러면 너희가 이 직각삼각형을 얘랑 얘랑 얘를 겹쳐서 쌤이 지금 적어 그려놓은 거야. 자, 이 삼각형에서 기준각이 A일 때 이 중간 삼각형도 90도고 기준각이 A인 거죠. 이 큰 삼각형도 90도고 기준각이 A인 거지. 어쨌든 두 각이 같잖아. A랑 90, A랑 90, A랑 90 전부 다 닮은 삼각형들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라면 이 중간, 이 제일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K라면 이 길이는 AK가 되는 거잖아. 맞죠? 닮은 비가 이 길이는 BK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이 제일 작은 삼각형과 이 제일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L이라고 한다면 이게 A면 얘는 AL이 되는 거잖아. 이게 B면 얘는 BL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일단 코사인만 해볼게. 이 제일 작은 삼각형의 코사인 A는 B분의 A야. 중간 삼각형의 코사인 A는 BK분의 AK야. 어차피 K 약분돼서 또 B분의 A가 되는 거지. 제일 큰 삼각형의 코사인 A도 BL분의 AL이야. 또 L이 약분돼서 또 B분의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각의 A가 만약에 30도였다 치자. 그럼 이 삼각형이 이렇게 커지더라도 사인 30도는 항상 어떻다? 똑같다. 코사인 30도도 항상 어떻다? 똑같다. 왜? 30과 90, 30과 90, 30과 90 애들은 다 닮은 이니까 비율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크기랑 상관없이 직각삼각형에서 기준각이 똑같으면 전부 다 닮은 이니까 삼각비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쳐봅시다.
자, 각 B와 각 C의 삼각비를 각각 구하라는 거는 삼각비를 다 적으라는 얘기야. 자, 각 B의 삼각비 B를 구하라는 얘기는 사인 B. 아, 미안. 좀 당연히 빨리 얘기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읽을 때 사인 B라고 읽는다. 그죠? 얘는 COS라고 적는데 읽을 때는 코사인 B라고 읽는다. 얘는 TAN이라고 적는데 읽을 때는 탄젠트 B라고 읽는다.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 자꾸 점점 풀 때도 입으로 얘기하면서 풀어. 이거를 다 구하라는 얘기. 각 C에 대한 삼각비는 사인 C, 코사인 C, 탄젠트 C를 다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아직 연습 단계니까 B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여기 90도 여기에다가 B를 적어야 돼. C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여기 90도 여기다가 C를 놔둔 상태인 거야. 그럼 지금 90도가 A니까 ABC, 90도가 A니까 ACB 이렇게 되겠죠? BC의 길이는 6, 8, 지금 얼마? 6, 8? 그쵸. 피타고라스 해도 되고요. 피타고라스의 수를 외우고 있으면 6, 8, 10이겠지. 이 길이가 10이고요. AB의 길이가 6이고요. AC의 길이가 8이에요. AC가 8이고, 어이? 느끼잖아. 얘가 6이고요. 얘가 10이라는 상태인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기준과 여기 놔뒀으니까 사인은 다윤아 5분의 뭐지? 그렇지. 10분의 8, 5분의 4. 약분은 항상 하고. 그 다음 다윤아 코사인 B도? 그렇지. 탄젠트 B는요? 그렇지. 다영아, 사인 C는요? 그렇지. 코사인 C는요? 어? 그냥 불러도 되는데. 약분 내가 할게. 코사인 C는? 이렇게. 5분의 4요. 그렇지. 탄젠트 C는요? 4분의 3이요. 그렇지. 잘했어. 처음에 이렇게 그려놓고 계속 합시다. 자, 그 다음은.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사각형에서 자, 우리한테는 아까는 변의 길이를 다 주면서 코사인을 구하라고 했고, 이제 변의 길이를 안 주면서 코사인, 사인 A랑 탄젠트 A를 구하라고 한 거야. 잘 봐. 일단은 이게 지금 그냥 뒤에 단어만 그래 갑자기 틱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 다 못 풀어요. 자, 코사인 A인데 기준각이 A야. 그럼 예분의 A가 5분의 2도라는 얘기잖아. 근데 일단 원래 이제 저를 제일 정확하게 풀면 이게 5고 이게 2도는 아니야. 맞잖아. 왜냐하면 이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가 2도라도 10분의 2루토는 약분하면 5분의 루토가 되잖아.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루토라도 5분의 루토가 되잖아. 그래서 원래 이제 정확하게 서술을 하자고 하면 이 길이 2의 이 길이가 5분의 루토가 됐으니까 이 길이는 5A, 이 길이는 루토 A라고 적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럼 이게 A가 2면 10이랑 2루토, A가 3이면 15랑 3루토가 돼도 다 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 이 길이를 좀 구합시다. 피타고라스 얘를 네모라고 잡으면 네모의 제곱 플러스 얘의 제곱, 아이고, 네모의 제곱 플러스 얘의 제곱, 5a의 제곱은 이놈의 제곱이 25a의 제곱이라고 되는 거죠. 그럼 이 네모의 제곱이 얼마여야 돼? 20a의 제곱이어야 되겠네. 그럼 네모는 얼마지? 플러스 마이너스 때 길이는 어차피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씌우면 루트 20에다가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어차피 밖으로 나갔고요. 루트 20은 얼마지? 2루트 5잖아.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야? 2루트 5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 사인 A는요 예분의 A니까 지금 얼마지? 그렇지. 5A분의 2루트 5A라서 A가 약분돼서 5분의 2루트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지훈아 탄젠트 A는 그렇지 루트 5A분의 2루트 5A라서 AA 루트 다 약분돼서 2가 된다는 얘기야. 자, 서술에서 이렇게 적어야 맞는데 어차피 A는 삼각비니까 얘가 몇 배이든지 간에 비율은 어차피 다 약분이 될 거라서 혼자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차이. 그 다음은, 자,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수직이고요. 얘도 수직인데, 탄젠트에 있을 것이다. 자, 잘 봐. 아까 쌤이, 어차피 각도가 똑같대. 여기가 뭐, 40도래.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런 직각삼각형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 사인 40이나 이 큰 삼각형에서 사인 40은 같다 안 같다? 같을까 안 같을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한테 자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에요 라고 나중에 알려줄 거거든. 이 말은 영하는 걸 다행히가 그렸어요. 여기 30도 여기 90도면 다행히 60도겠지. 그럼 다행이가 이만한 걸 그렸을 때 이 길이 내 길이나 다행이는 글자 크니까 다행이 키 크게 그려서 얘가 30도라서 이 길 이 길을 재가지고 아 이 길 이 길을 재가지고 계산한 거다. 지은이는 중간 이렇게 해서 이 길 이 길이를 여기 30도 한 거다. 값은 다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기준값이 똑같으면 무조건 삼각비는 항상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탄젠트 x를 보여야 돼. 근데 지금 이 X는 어느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각이야? 작은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각이야. 근데 탄젠트를 찾으려면 어떤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너희는 이 길이도 몰라. 이 길이도 몰라. 이 길이도 몰라. 그치? 그럼 뭐 길이 없는 거야. 대신에 지금 너희한테 준 변의 길이가 큰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줬잖아. 피타고라스로 이거 얼마지 다양한? 뭐 4, 5? 3. 그렇지. 그럼 지금 큰 삼각형은 변의 길을 다 아는 거니까 큰 삼각형에서 X를 찾아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를 쌤이 Y라고 할게요. 자, 작은 삼각형에서 이게 90이니까 X 더하기 Y가 90이 상태지. 그럼 큰 삼각형에서 얘가 90이니까 얘 더하기 얘가 90이어야 되잖아. 얘가 얼마? X겠죠. 그럼 우리는 큰 삼각형에서 탄젠트 X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탄젠트 X는 여기가 X, 여기가 90인 거니까 여기 얼마? 3. 이 변이 5. 얘가 3인 거겠죠? 그래서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얼마다? 4분의 3이다가 된 거겠죠. 얘네 답은 4분의 3 이렇게 나왔겠다고요?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얘는 암기. 다음 시간에 시험. 별표. 테스트. 적어주세요. 어디 있냐면 여기. 12쪽에. 이것만 치는 게 아니다. 얘도 친다. 시험 쳐야지요, 그죠? 자, 아까 우리는 얘들을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특수각이라고 불러요. 30도, 45도, 60도를 우리는 특수각이라고 부른다. 좀 특별한 각이라서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작은 삼각형에서 사인 20이나 중간 삼각형에서 사인 20이나 큰 삼각형에서 사인 20은 다 똑같아. 근데 우리가 좀 특별한 각인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삼각비 사인 30, 사인 45, 사인 60 코사인 30, 코사인 45, 코사인 60 탄젠트 30, 45, 60은 무조건 외우겠다는 얘기야. 자 근데 무조건 외우는 거 얘는 처음에 하고 외울 거야.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거 삼각비는 사인 30이 얼마니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예요. 자 그런데 한 번쯤 이유를 알고 지나가자면 일단 별로부터 얘기할게. 외우는 방법은 30, 45도, 60 특수각의 순서 30, 45, 60이에요. 그래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순서로 적을 거야. 그럼 사인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이야. 사인 30은 2분의 1,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외우는 방법은 일단 분모는 다 2고요. 1, 루트 2, 루트 3 순서로 커진다. 루트 1, 루트 2, 루트 3인 거지 사실. 그 다음 코사인 A는요. 자 크로스 얘가 일로갑니다. 얘는 내려옵니다. 얘는 절로 갑니다. 크로스야. 얘가 열로 가운데 그대로 얘가 절로. 그 다음 탄젠트는 좀 별개로 3분의 루트 3이라고 외워도 되고 루트 3분의 1이라고 외워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랑 그 역수 생각해도 괜찮아요. 루트 3분의 1이랑 역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이렇게 무조건 암기를 한다. 자 이제 이유를 한 번만 알고 넘어가자면 자 30도랑 60도가 특수각이거든. 또 어차피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쌤이 여기가
직각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 근데 내가 얘랑 똑같이 생긴 놈을 여기에다가 하나 달라붙여줄 거야. 똑같이 생긴 놈이야. 그럼 얘도 수직, 얘도 30, 얘도 20도 있지. 여기까지 돼요. 그렇게 됐더니 이 큰 삼각형이 뭐가 됐죠? 정삼각형이 됐지. 60, 60, 60이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쌤이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끄면 밑변을 수직이 능분하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인데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성립하죠. 정삼각형의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끄면 밑변을 수직이 능분한다. 이게 A면 얘도 얼마야? A인거죠. 네? 아까 정삼각형이었거든. 60, 60, 60. 이게 2A니까 얘는 얼마? 2A. 얘도 얼마? 2A. 여기까지 돼? 그 다음 이제 이 길이만 좀 구해봅시다. 가운데 길이를 쌤이 네모라고 잠깐 하면요. 네모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 피타고라스가 생각이 나야지. 그럼 네모의 제곱이 얼마? 3A의 제곱이니까요. 네모는 얼마? 루트 3A가 된다 얘기야. 이해 돼? 그래서 이 길이가 무조건 루트 3A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놓고 사실 이제 이쪽 있는 거 갖다 버릴게. 그럼 이 삼각형 잘 쳐다봅시다. 얘가 60도고 30도고 90도인 직각삼각형이잖아. 자, 60도가 기준각일 때 기준각 60을 기준으로 사인 60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 1분의 루트 3a이지. 그래서 사인 60은 얼마?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은 얘 1분의 a니까 2분의 코사인 60은 어려워. 2분의 1. 탄젠트 60은 a분의 루트 3a니까 루트 3. 이해돼? 그 다음 이제 기준각을 30도로 바꿔보자. 이제 안 그리고 이렇게 몸을 살짝 돌려봐. 기준각이 30도고 얘가 90인 거야. 사인 30은 이렇게 S가 그려지는 거야. 헷갈리면 반대로 그려봐도 돼요. 2A분의 A라서 사인 30이 2분의 1. 코사인 30은 2A분의 루트 3A라서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은 루트 3A분의 A라서 루트 3분의 1.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얘가 다 나왔던 거야. 이해 돼요? 근데 무조건 암기야. 이제는 U는 알고 지나가고. 그 다음 이제 기준각 45도에 대해서는 삼각형을 한 개 따로 그립시다. 얘가 수직 45도래. 네? 얘가 45도고 얘가 90도. 얘도 무조건 45도죠. 처음부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던 거야. 그럼 얘가 A면 얘도 A인 거죠. 그래서 또 얘를 네모라고 해서 네모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네모는 네모의 제곱은 2A의 제곱이라서 네모는 루트 2A가 된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가 뭐였다? 루트 2A였다. 무조건 적용이거든. A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자, 기준각이 45도야. 사인 45도는 루트 2A분의 A, 즉 루트 2분의 1인 거야. 유리하면 얼마? 2분의 루트 2. 사인. 맞죠? 코사인 45도도 루트 2A분의 A,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는 A분의 A라서 1이네. 이유는 알고 지나가고 그냥 무조건 암기야. 자, 근데 삼각 비표를 써도 되는데요. 쌤이 또 얘를 암기하라고 했잖아. 자, 45도, 45도, 90도가 있어. 얘가 A고 얘가 A면 얘는 무조건 루트 2A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대 1대 루트 2라고 외운다. 45도, 45도, 90도일 때는 A 대 A 대 루트 A가 무조건 적용이라서 1대 1대 루트 2. 사실 이거보다 얘는 훨씬 많이 써요. 1대 1대 루트 2가 적용이다. 자, 그러면 너희한테 이제 한번 줄 거야. 야, 얘 45도고 얘 90도인데요. 이거 오래 하면 이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1대 1대 루트 2야. 얘가 오면 얘도 얼마다? 5다. 1대 루트 2라고요. 여기에다 루트 1 곱하기 1로 가는 거야. 얘는 얼마? 5 루트 2다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 기준각 60도를 아까 선생님 저기다 적어놨었는데 여기가 60도. 애들이 헷갈려하거든. 그림이 약간 이상하게 좀 헷갈려해. 얘가 60도고 얘가 90도고 얘가 30도일 때야. 짧은 면이 밑에 있을 때야. 비율은 1대 2대 루트 3. 왜 아까 6을 했어? 얘가 A면 얘는 무조건 2A고 얘는 무조건 루트 3A였어. A 대 2A 대 루트 3A니까 1대 2대 루트 3인 거야.
그래서 얘는 1대 2대의 루트샷입니다. 자, 무조건 얘는 루트샷이 얘가 제일 길지 제일 긴장 빅편이 있는 거야. 자,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3 쳐봅시다.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3.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3. 이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3.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3. 자, 그리고 하나 한번 확인해보면 사인 값은요, 각이 커졌더니 사인 값도 2분의 1에서 2분의 1을 띠에서 2분의 1을 띠 3으로 커지고요. 코사인 값은요, 각이 커졌더니 분모는 어차피 똑같은데 분자가 작아지고 있어. 아, 사인은 각이 커지면 값이 커지는구나. 코사인은 각이 커지면 값이 작아지는구나. 탄젠트는 얘는 3분의 1을 띠 3이고요, 얘는 3분의 3을 띠 3이야, 통분하면. 분모가 똑같을 때 분자가 얘가 훨씬 크죠? 탄젠트도 각이 커졌더니 탄젠트 값이 커진다라는 건 좀 기억하고 있고, 사인은 커지고 코사인은 작아지고 탄젠트는 커진다. 자, 그래서 자, 한 번만 복습해보면, 자, 혼자 자꾸 외워. 사인, 코사인, 탄젠트 특수가 30도, 45도, 60도. 지훈아, 사인 30은? 그 다음 얘는? 얘는? 그렇지. 다행이다. 얘는? 그렇지. 얘는? 그렇지. 얘는? 다영아, 얘는? 그렇지. 어. 어, 너희 잘하네? 뭐, 어디서 했나, 다영아? 방금에서 뭐 미리 사망의 예비 했단 말이지. 자, 그 다음 그래서 풀어봅시다. 보고풀 좀 알고 이걸 먼저 외운 다음에 풀 때는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지훈아,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30은 그렇지, 더하면? 그렇지. 다영아, 코사인 60은 천천히 생각해. 2분의 1. 그렇지. 탄젠트 30은? 3분의 루트 3. 그렇지. 나눔이니까 곱하기 3분의 루트 3의 함수인 루트 3분의 3. 그래서 2 루트 3분의 3. 루트 3, 루트 3. 유리하면 2분의 루트 3. 그죠? 다이다. 코사인 45도는? 그렇지. 사인 45도는? 그렇지. 1은 얼마? 반. 지훈아, 사인 45도. 그렇지. 코사인 45도. 그렇지. 탄젠트 30도. 그렇지. 빼고 너 아래 없어졌으니까 얘만 남죠. 그 다음에 가영아, 사인 30도. 2분의 1. 그렇지. 코사인 30도. 3분의 루트 3. 나누기니까 역수로 적을게요.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요. 그렇지. 그래서 얘랑 얘랑 얘 곱해서 4분의 3분의 또 3이고요. 또 유리하면 이렇게 올라올 거야. 자, 그 다음. 자, 얘를 3번을 처음에는 쌤이 삼각비 이용해서 풀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AC의 길이를 뭐해? 얘를 X, 얘를 Y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몇 도야? 자, 쌤이 일단 처음이니까 기준과 30도를 잠깐 돌릴게요. 얘가 30도야. 얘가 60도겠지? 30도가 B고요. 얘가 A고요. 얘가 C야. 문제에서 AB의 길이를 줬단 말이야. 6루트 3이라고요. 그래서 얘를 X, 얘를 Y라고 하고, 자, 나한테 AC의 길이를 물어봤어. AC의 길이는 내가 아는 건 딸랑 얘잖아. 얘랑 얘를 찾으려면 얘랑 얘의 관계를 봐야 되겠지? 기준과 30도를 기준으로 얘랑 얘의 관계는 뭐죠?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탄젠트죠. 그럼 탄젠트 30도가 여기에서 6루트 3분의 X여야 되는데, 우리는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 X는 얼마다?
6이 다 나오겠죠? 9엔 6인 거야. 그 다음에 y도 한번 찾아볼게요. 30도를 기준으로 y랑 의 관계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그렇지. 코사인 30도는요, y분의 6루트 3이고요. 우리는 코사인 30도가 얼마다? 2분의 루트 3인 걸 알고 있거든. 그죠? 그래서 y는 얼마예요? 10이다. 이렇게 구해지겠지. 자, 이게 정석으로 원래 푸는 거야. 학교 서술할때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너무너무 귀찮잖아. 너무 귀찮아. 이거 몇 번이 그렇게 적을 거야. 자, 근데 쌤이 얘가 60도라고 했어. 90도랑 60도 사이에 짧은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비율이 1대 2대 루트 3. 맞죠? 그럼 얘가 1대 루트 3이야. 여기는 어떤 값에다 루트 3 곱하기 1이라는 얘기야. 이게 얼마예요? 바로 6이죠. 맞지? 그럼 1대 2라는 얘기야. 여기에다가 1 곱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야? 10이지. 아, 나 이거 너무 귀찮아. 이렇게 풀어도 아무 상관없어. 알고만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풀게요. 자, BC의 길이를 구하란다. BC 이거 전체를 구하래. 자, 잘 봐. 특수한 삼각형, 특수각이 가진 삼각형이 파란색 하나 있고요, 빨간색 하나 있는 거야. 자, 파란색에서 비율이 1대 2대 루트 3이야. 비율을 적은 거야. 그럼 처음에 헷갈리게 이렇게 적어. 내가 지금 얘를 알아야 되거든. 비율이 1대 루트 3인데 그때 이 길이는 모르고 이 길이는 3인 거잖아. 예식을 쓸 거야. 맞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게 루트 3x고 외항의 곱이 3이니까 x는 루트 3분의 3, 즉 유리하면 루트 3이 나온 거예요. 이해돼? 이 길이가 얼마였다? 루트 3이었다. 그 다음 이 빨간색 특수각은 1대 1대 루트 2야. 1대 1인데 얘가 3이래. 그럼 당연히 얼마야? 3이죠. 그래서 BC의 길이는 3 플러스 루트 3이다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은 그 X랑 Y 값을 구합시다. 자, 이거 특수각 쓸게. 자, 자윤아, 1대 얼마지? 그렇지. 2대 1로 열어라. 1대? 2대 1. 그럼 X 얼마야 돼? 그렇지. 자, 그 다음 얘가 3인데요. 얘가 60도고 얘가 그러면 30도고요. 얘가 직각이라서 60도고요. 얘는 30도고요. Y를 구하려면 어머 삼각이다. 얘를 구해도 되고요. 난 이 큰 삼각형, 큰 삼각형, 큰 삼각형에서 얘가 60이야. 1대 2대 루트 3이죠. 얘는 얼마지? 1대 루트 3. 4야. 얼마일까? 4 루트 3. 루트 3을 곱한 거니까 그래서 y가 4루트 3이다라고 바로 구해도 괜찮다고요. 자, 그 다음은 예각의 삼각비예각.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차. 이제 이 그림을 잘 봐야 돼. 사실 이 그림은요 지금보다 고, 2, 수, 1에서 엄청 중요하게 나오기 시작해.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잠깐 나왔는데 나 중학교에서 아 옛날에 그 말이 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거야. 자, 우리가 4분원이라고 하는데요. 4분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이 뭐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원점을 중심으로 가지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하나 그렸는데 그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원만 얘기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원의 중심이 원점이네. 중에서 1, 4분면만 자른 거지. 원을 4등분했을 때 오른쪽 위에 있는 애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애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원이니까 원의 반지름은 어디서나 일정해. 원의 중심이 여기니까 얘도 반지름 1이고요. 얘도 반지름 1이고요. 내가 여기다 그려놔서 그렇지. 여기다 그려도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각을 X라고 했을 때, X도라고 했을 때 나는 사인 X랑 코사인 X랑 탄젠트 X가 좀 궁금한 거야. 그럼 이 각을 X로 가지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서 멈춤한 다음에 삼각비를 한다는 건 직각삼각형이 그려져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뭘 끊은 거야? 수선을 하나 끊은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럼 이 삼각형 뭐니? 이 삼각형이 하나 생겼어.
빗변의 길이가 반지름이 삼각형이야. 그러면 이 기준과 얘가 X도니까 사인은요 얘분의 얘가 되는 거지. 성분 A 5분의 성분 A B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잖아. 성분 A 5분의 성분 A B가 되는데 지금 A O의 길이가 얼마라고? 1인 거야. 그럼 얘가 1이니까 이 A B의 길이 자체가 뭐가 된다? 사인 X의 값이 된다. 그래서 이 길이 자체가 사인 X의 값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돼요? 그다음 코사인 X는요 얘를 기준으로 이거분의 이거잖아. 맞죠? 그럼 성분 A 5분의 성분 B오지. 근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의 4분원이었다고요. 분모가 1인 거잖아. 그래서 BO의 길이 자체, 이 길이 자체가 코사인 X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탄젠트 X를 봐야 되는데 탄젠트 X는 이 삼각형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 X는 이 길이 분의 길이야. 근데 이 길이가 1이니? 아니잖아. 이 길이 얼마인지 너희 몰라. 1보다 작은 것밖에 모르지. 그래서 얘를 쓰지 않고요. 탄젠트 X는 이 각을 X로 가지는 큰 삼각형을 볼 거야. 큰 삼각형은요. 반지름이 1은 1을 쓰는 게 아니라 1로 갔다가 여기에서 수설과 저기 접선을 하나 큰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또 뭐가 1이 되냐면 이 길이가 1인 거잖아. 딱 접하니까. 맞죠? 삼각형 두 개 중에서 접선이 꺼진 큰 삼각형을 본다. 탄젠트는. 그럼 탄젠트 X는 1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분모가 1이니까 이 길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라고? 탄젠트 X가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각 X를 가지고 있는 반지름이 1짜리 4분원에서 이 각 X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 두 개를 그릴 수 있다. 여기에서 멈춰서 수선을 끄는 거 하나랑 여기서 접선을 해서 큰 삼각형 하나를 그렸을 때 작은 삼각형에서 이 길이 자체가 사인 X가 된다. 작은 삼각형에서 이 길이 자체가 코사인 X가 된다. 큰 삼각형에서 탄젠트 X는 1분의 1이라서요. 이 길이 자체가 탄젠트 X가 된다. 선생님 이거 왜 해요? 이거 맞잖아. 좀 약간 뜬금없지. 이걸 왜 하냐면 너희 아까 삼각비포에서 30도, 45도, 60도까지 있었는데 90도가 없었잖아. 그래서 90도를 증명하기 위함이야. 자, 생각해봐봐. 지금 쌤이 처음에 말한 X는 이거였어. 근데 X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이 빨간 X가 검은 X보다 커져. 빨간 X 각도가 검은 X보다 커져. 작죠? 그럼 이 X를 기준으로 삼각비를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좀 끄어야 되잖아. 수선을. 맞지? 아까 쌤이 이 길이 자체가 사인 X라고 했잖아. X가 이렇게 작아지면 이 길이 자체가 사인 X가 되는 거야. X가 작아지니까 사인 값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X가 더 작아져 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사인 X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아, X가 줄다가 이 각이 빵도가 생각해봐. 된다고 생각해봐봐. 뭐 이만큼이었다, 이만큼이었다 빵도가 되지만 이 길이 또 뭐가 돼? 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X는 빵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커져보자, 이제. X가 이만큼 커졌어. 그럼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럼 사인 X도 이만큼 길어지죠? 더 커져보자. 더 커지면 이런 삼각형이 되잖아. 사인 X 이만큼이나 길어졌어. 커지다가 커지면 이렇게 사인이 커지다가 사인 90을 되면 이 길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사인 90은 얼마다? 1이다. 이해돼? 자, 그럼 코사인 해봅시다. 코사인은 아까 이 각도가 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길이 자체가 코사인 X였어요. 맞죠? 자, 각을 줄여볼게요. 이렇게 각이 줄었어. 그럼 이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길이가 커졌어, 작아졌어. 아까 이 길이였는데 X값이 작아졌더니 이 길이는 어떻게 됐어? 길어졌죠. 맞아? 여기까지 얘네 지나? 그래서 X가 이렇게 컸었는데 이렇게 작아지니까 코사인 길이는 오히려 길어졌어요. 그럼 X가 빵이 되니까 이게 내려가다 이렇게 돼서 이 길이가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결국 X가 되면 이 길이 자체가 뭐가 되겠어? 반지름이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빵도 얼마다? 1이 된다라는 얘기야. 얘는 각도를 이제 키우면 각도가 이렇게 커지면 이 직각사각형이 돼서 코사인 X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각도를 더 키우면 이렇게 해서 코사인X가 더 작아지는 거지. 그러다 각도가 빵 90도가 됐을 때 코사인X는 사라지게 되는 거야.
방이고 사인 90은 얼마다? 1인데 코사인 빵은 얼마다? 반지름 1 자체가 되는 거고 사인 90은 얼마다? 빵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탄젠트 갑시다. 자 탄젠트는 큰 사각형 봐야 된댔어. 자 각도가 이만했을 때 탄젠트는 이 길이 자체가 됐었어요. 각도를 줄일게요. 이만큼 줄였어. 각도가 주니까 탄젠트 길이가 어떻게 됐지? 작아졌어. 각도가 더 줄으니까 탄젠트가 더 작아지죠? 그럼 각도가 빵이 되면 탄젠트 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탄젠트 빵은 얼마다? 0. 자 근데 잘 봐봐. 탄젠트 90은 자 높여볼게. 이제 x가 이렇게 됐는데 탄젠트 이렇게 해서 이만큼 큰 직각삼각형 그려져야 돼? x가 이만큼에서 이만큼 커졌더니 탄젠트가 이렇게 길어졌어. 아까 사인은 조금 길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길어졌단 말이야. 근데 탄젠트는 이만큼 되고 탄젠트 이렇게 길어졌어. 높여볼게요. 이런 직각삼각형 그려져야지. 이게 x가 됐더니 이렇게 길어졌어. 근데 여기서 높여보면 이렇게 봐서 저기 어딘가에서 내려와서 그 길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90도가 되면 얘랑 나랑 평행해져 버리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그래서 이런 길이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탄젠트 90은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정해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야. 알겠죠?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내가 시험 칠 때는 사인 30, 45, 60에다가 0이랑 90도도 띄워넣을 거야. 그럼 0, 1, 1, 0, 0 없어요까지 나와야 돼. 알겠죠? 뒤에 일정 없지? 바로 뒤에 수업 없거든. 끝내자. 내가 이건 안 할게. 보라색은 안 할게. 보라색 안 하고 끝냅시다. 너희는 아까 너희가 4시 반 수업이 7시 반에 바로 가잖아. 내 7시 반에 다음 수업이 있으니까. 근데 보는 분들은 맨날 내가 너희 다음 수업이 7시 반부터 10시까지거든? 지난 시간에도 아니 선생님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시간을 11시까지라고 얘기해 주세요. 맨날 그래. 뒷타임에 수업이 없으면 난 10시에 잘 못 끝내. 나중에 참고해. 너희가 고등학생이 돼도 그럴 거야. 뒷타임에 수업이 없으면 10시 수업인데 10시 끝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빨리 끝내면 10시 반. 근데 이제 10시 반에는 숙제 다 끝내고 다 고친 애들만 갈 수 있어. 나머지 애들은 다 고치고 가야 돼. 그래서 맨날 11시야. 그래서 동영상 같은 데 보내드리겠어요? 이럴 거면 왜 맨날 10시에 마친다고 해요? 막 이러면 어쩔 수 없어. 없어. 근데 이게 내 습관인가 봐. 내일 쌤딸 생일이거든? 그래서 저녁을 먹었어 내가. 내일은 좀 수업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일 좀 빨리 마칠까? 근데 저녁 먹자니까 반응이 셌다. 쌤딸 둘이랑 쌤 남편 셌다 반응이. 뭐래? 이런 표정이야. 그냥 왜 이럴까? 그래놓고서 안 올 거잖아. 근데 맨날 7시 반에 온대 놓고서 맨날 9시, 10시에 오는 거야. 근데 쌤 남편도 통화니까 그러더니 쌤 딸도 그래 놓고서 맨날 또 9시, 10시에 올 거면서 그잖아. 근데 뒷타임에 수업이 없으면 내가 오늘 난리나 다를까. 이제 방학에는 6시까지 수업 시작이거든. 그래서 미안한데 오늘은 조금만 더 할게. 알겠지? 다행이다 힘내. 자, 빨리 하자. 자, 4분원이 나왔어요. 사인 X랑 관련되는 성분을 찾으란다. 자, 사인 X는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뭐 본다? 지금 삼각형이 파란색 1번 삼각형이 있고요. 이 검정색 큰 삼각형이 있잖아. 사인 X는 파란 삼각형 봐야 돼? 검정 삼각형 봐야 돼? 파란 삼각형을 봅니다. 사인 X는 5A분의 AB잖아요. 근데 5A의 길이 얼마라고? 반지름. 1이라고요. 그래서 1분의 AB니까 사인 X를 나타내는 성분은 성분 AB라고 적용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코사인 X는요, 성분 5A분의 A니까 성분 5B인데요. OA 자체가 1이니까 5B의 A가 되는 거고. 자, 탄젠트 X는 무슨 삼각형 봐라? 그렇죠. 큰 삼각형을 봐야지. 탄젠트 X는 1분의 A니까 OD분의 C인데, OD 자체가 이제 반지름 1이 됐으니까 1분의 CD에요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지훈아 사인 90은? 1. 코사인 90은? 0. 사인 0은? 0.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0은? 0 빼기 0은? 잘했어. 다행이다. 탄젠트 0은? 0. 사인 90은? 1. 코사인 0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인 값은 커지고요 코사인 값은 작아진다고 했어. 코사인 0은 얼마일까? 다시. 자, 사인은 0, 30, 45, 60, 90이야. 이렇게 커지는 거야 사인은. 그럼 얘가 0은 얘가 1이겠지. 코사인 값은 작아진다고 했어. 얘가 1이고 1이겠지. 알겠지? 코사인 0은요? 빼기가 먼저야? 곱하기가 먼저야? 그렇지. 0 빼기 1은 얼마? 마이너스. 자, 이제 쉬운 거. 삼각비표야. 삼각비표는 저 책 뒤에 보면 우리가 제곱근표가 1학년, 3학년 1학기 있었듯이 교재 뒤에 보면 삼각비표가 3학년 1학기 있는 거예요. 그냥 표를 보고 읽는다는 얘기야. 아까 우리 30도, 45도, 60도 특수각은 외우고 있어서 알고 있었지만 특수각이 아닌 애들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뒤에 표를 보고요. 사인 63이 궁금하면 63이랑 사인이 만난 지점이 있고, 코사인 63이 궁금하면 코사인이 역시 만난 지점이 있고, 탄젠트 63이 궁금하면 탄젠트 63이 만난 지점을 읽으면 되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자, 이 표는 이 표 빨간색. 자, 이것도 내가 그리라고 시험 칠 거예요. 외워보세요. 어딨냐면, 찾았어. 업제거든. 책 지금 보고 왜요?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얘가 x가 각도야. 여기 0도, 여기 30도, 여기 45도, 여기 60도, 여기 90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인 0은 0이었어. 사인 30은 2분의 1이었어. 사인 45도는 걔보다 큰 2분의 루트야. 맞죠? 사인 60은요? 2분의 루트 3이야. 2분의 루트 3이랑 1 중에 누가 커? 당연히 1이 크죠. 얘는 2분의 2잖아요. 맞죠? 2분의 2는 2분의 루트 4니까 얘 사인 90은요? 1이야.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야.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서 얘는 커진다고 했잖아. 코사인 그래프는요? 코사인 0은 아까 얘랑 똑같아. 여기가 1이야.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 이게 2분의 루트 3, 여기야. 맞지? 코사인 45도는 적어볼게.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루트 2, 얘가 2분의 루트 3, 얘가 1이었어. 코사인은 여기에서 2분의 루트 3을 찍고요. 45도에서 1을 찍고, 아, 2분의 루트 1을 찍고요. 60도에서 1을 찍고 여기가 0이라서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에서도 외웠지만 코사인 45도랑 사인 45도가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탄젠트는요.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고요. 여기서 더 커져 있어. 그 다음에 45도에서 탄젠트 45도에서 1이 되고요. 탄젠트 60에서 저 위에 되면서 이런 그래프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디서?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45도를 기준으로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는 만나고요. 탄젠트 45도는 이미 여기서 1이 되면서 위로 훅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야. 얘네 이걸 잘 기억해보면 자 45도를 기준으로 45도보다 왼쪽에서는 빨간색 함수가 검정색 함수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코사인이 사인보다 항상 큰 값을 가져요. 그런 걸 적어놓은 거야. 0에서 1까지 증가하는데 나중에 여기 책에 적혀있을 거야. 그 다음에 45도에서 60도까지는요. 검정색 함수가 빨간색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죠. 그래서 45에서 60까지는 사인이 코사인보다 항상 큰 값을 가져요. 이해돼? 그다음 탄젠트는요. 1이 45도에서 1을 넘어가니까 45도 이상에서는 탄젠트가 무조건 커요. 근데 45도 밑에서는 탄젠트랑 1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거든 지금 너희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45도 밑에서 탄젠트랑 코사인을 비교하는 이런 건 안 나와. 그러니까 탄젠트가 크기 비교해서 나오면 무조건 45 이상이 나올 거야. 그것만 기억하고. 자, 그래서 빨리빨리 하자. 자, 여기다 사인 17도
0.945네. 945 어디노? 여기 있네. 코사인 얼마? 19. 아, 할 수 있지, 이거는. 마지막 하나. 자, 그래서. 자, 4분 원에서 코사인 x랑 탄젠트 y. 지윤아, 코사인 x 3분 뭐야? 다시, 천천히 할게. 아까 이게 y였잖아, 얘들아. 그래서, 탄젠트 y는, 이게 기준각이 y였으니까, 탄젠트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에서 큰 삼각형 보기로 했었죠? 근데 탄젠트 y는 이거분의 이건데, 이 길이가 반지름 1이니까, 3분 cd라는 거는 아까 했었어. 네, 넘어갈게. 근데 자, 코사인 x야. 주인공이 바뀌었어. 얘가 x야. 맞지? 코사인 x는 이거 분의 이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서. 맞죠? 그래서 a5 분의 ab죠. 근데 a5는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a5가 얼마였다? 1이었다. 그래서 ab의 길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자, 0에서 90도 사이에서 A의 각이 커지면 사인 값도 커진다. 맞나? 각이 커지면 코사인 값은 작아진다. 맞나? A의 값이 커지면 각이 커지면 탄젠트 값도 커진다. 맞나? 45, 코사인 45랑 코사인 45도는 같다. 맞나? 자, 각이 45도보다 클 때 아까 이게 사인, 이게 코사인, 얘가 45. 45도보다 큰 오른쪽에서 탄젠트는 어떻게 생겼었어? 이미 여기 45도에서 똑같이 1을 찍으면서 이렇게 올라갔었어. 45도보다 크면 탄젠트는 항상 1보다 크다. 맞나? 안 맞나? 맞죠. 1이죠. 끝.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숙제는. 나는 원래 이번 뒤에 17초까지 말했는데. 못했다. 16점까지만 할게. 자, 모르는 거는 그대로 들고 와도 돼.